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5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프란체스카 토노가 쓴 난중일기란 책인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리딩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책에 뭐 내가 읽어봐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뭐다 알고 있던 그런 그 내용의 책이고, 여러분들 요즘에 건국전쟁이란 영화가 대히트를 쳤잖아요. 다 거기에 뭐, 이렇게 건국전쟁 이런데 다 나와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얘기들이 없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재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회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이 책은 리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요번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에는 내가 또 여행을 떠납니다. 저 전남 어디로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니? 전남 광주에서 얼마 멀지는 않아요. 근데 광주에서는 얼마 멀지 않은데 그곳의 행정 그 행정 소속이 어디냐면 보성군 소속입니다. 보성. 보성군의 그 행정 소속으로 돼 있는데 실제 거리는 보성군보다도 이 광주가 가깝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개화의 선구자 그 서재필 아시죠? 내가 그 인간탐구에서도 서재필을 오랫동안 다뤘잖아요. 그 개화의 선구자 서재필의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재필 공원을 다녀올 계획이죠. 6월 1일 날. 그래서 내가 바로 전번 시간에도 이 드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내가 이런 구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전남, 경남 이렇게 먼 지역도 뭐 여건이 된다면 드론을 가지고 가서 날리겠죠. 뭐 여건이라는 건뭐 무슨 거냐면은 바람도 잔잔하고, 비도 오지 않고 이러면은 뭐 전남이든 경남이든 뭐 드론을 가지고 가서 날리겠죠. 그러나 이 전남이나 경남은 드론을 가지고 가서 날리기가 참 여건이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 여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 경남이나 전라남도 지방을 가려면 KTX나 이렇게 SRT, 고속열차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열차를 이용해서 전남이나 경남을 가는데 그 고속열차가 아주 이른 새벽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늦은 한밤중 그런 때만 좌석을 예매를 할 수가 있지 예매를 할 수가 없어요. 예매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다 벌써 매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잠을 자고 활동하는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오전 8시에서 뭐한밤 10시까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 사람이 많이 활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오전 8시에서 밤 10시 정도 사이에는 언제나 다 매진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도 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진하려고 이렇게 예약을 하려고 한달전 거를 예약하려고 보면 한달 전에 표도 다 매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안 부는 날, 날씨가 좋은 날 이런 날로 선택해서 갈 수가 없다 이거야 교통이. 그래서 바람이 잔잔한 날, 날씨가 좋은 날, 이런 날로 선택해서 가려면은 기차로 가지 말고 버스로 가야 됩니다. 근데 버스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서울서 부산까지 버스로 가려면은 보통 한 5, 6시간. 저 전남도 그래요. 전남도 광주보다 더먼 여수 같은 데는요, 버스를 한 6시간을 잡아야 될 겁니다. 가는데 6시간, 오는데 6시간을 하면 어떻게 되죠? 꼬박 하루를 차 안에서 보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날하고 내가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이틀을 놉니다. 이틀을 노는데
토요일 날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아침 한 8시에서 수원역에서 버스를 탄다. 거기서 6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한 오후 2시나 3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촬영지까지는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요, 토요일 날은 그냥 내려가는 걸로 시간을 소비하고, 거기가,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촬영을 하고, 응? 그리고 또 올라와야 되는데, 보통 이틀, 3일간을 숙박소에서, 숙박에서 숙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잖아요. 나 같은 이 서민은, 응?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정말 한 푼 한 푼 쪼개 써야 될 그런 물가의 고물가 시대예요. 지금 저 여러분들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13,000원 그렇게 줘야 냉면 한 그릇을 먹습니다. 그런데 냉면 한 그릇을 먹어보시오. 간에 기별도 안 해요. 냉면이 냉면 한 그릇에 아주 쇠만큼 나옵니다. 한 젓가락이 한 젓가락 끄집어서 이 양이 큰 사람은 한 젓가락 끄집어서 딱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먹은 만동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내 인상을 보고 내가 얼굴이 이쁘장하고 깨끗하게 보인대.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마박에 써져 있나 봐. 내가 여기 사무직이라고 뭐 이마박에 써붙이고 다니나 봐. 나만 보면 내 관상 얼굴 생김새만 보면 아 어디 사무직으로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짐작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나이 70대가 내일 모레 70대가 접어드는 사람이 어디 뭐 사무직에서 근무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에서 주는 뭐 공깃밥 이런 걸 한 알 먹어봐야 마음도 정말 간의 기별도 안 해. 먹고 돌아서서 한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 그런 건. 그래서 보통 공기도 두 공기를 먹고, 냉면집에 가서 이 아주 요만한 냉면 하나 주는 게, 냉면사리 하나 주는 게 그게 이제 13,000원, 15,000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냉면 두 그릇을 먹어보죠. 냉면 두 그릇은 먹어야 한 끼가 요기가 되거든. 나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라. 냉면 두 그릇은 얼마죠? 3만 원이다. 그러니까 한 끼에 3만 원을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이 편의점에 가서 김밥 두 줄에다가 우유 한 잔만 먹어도 얼마가 나옵니까? 7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김밥으로 한 끼를 때워도 7,000원 이하 가지고서는 한 끼 때우기가 힘듭니다. 그런 고물가 시대예요. 그러면 그런 물가대로 임금이 올라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물가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 쓰는 수밖에 없다, 그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골자가 바로 그겁니다. 아껴 쓰는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여행을 가서 모텔이라고 써져 있는데 모텔이라고 간판 붙은 데 들어가 보시오. 상당히 좀 잠자기가 거부한 그런 곳도 많아요. 너무나 이 좀 지저분한 그런 곳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제대로 여행을 해온 기분에도 내고 좀 깨끗한 이 침대라든가 이런 데서 하룻밤 좀 이렇게 푹 여행 온 기분을 느끼고 자려면은 적어도 호텔이라고 간판 붙은 데를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 호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호텔이라고 해서 뭐 하룻밤 숙박료가 뭐 50만원, 60만원 그런 호텔이 아니고, 그런 1등 호텔이 아니고, 그냥 모텔 수준만 약간 벗어난 그런 그 호텔이라고 간판 들어가도 하루 저녁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8만원 이상. 10만 원은 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서 버스로 6시간 가고 버스로 6시간 올라오고 하룻밤 이틀 밤을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하루 10만 원씩 해도 20만 원이죠. 그게 됩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6시간, 내려가는데 6시간, 올라오는데 6시간, 12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면 3일간을 직장인 나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거든.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놀거든. 평일날은 출근해야 되는데 하루 결근을 하면 그나마 임금에서 그 저임금에서 또 10만 원을 마이너스가 되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기차를, 고속기차를 타야 되는데 고속기차는 표를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 말이, 내가 거짓말을 하나, 여러분들 그 KTX나 그 SR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표를 예매를 해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를 예매를 할 수가 있는 거는 아주 남이 활동하지 않은 새벽 5시나 6시, 그 다음에 아주 늦은 시간 밤 11시, 12시 그런 것만 매 이 좌석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아침 8시에서부터 8시도 아니야. 아침 7시에서 한 밤 10시까지는 이건 언제나 다 매진입니다. 한 달 전에도 좌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남이나 전남 지방은 정말 바람이 없고 찬찬하고 날씨 좋은 날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교통이 좋은 데라면 뭐 얼마든지 날씨 좋은 때로 골라서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전남과 경남은 그럴 여건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경남보다도 전남은 특히 표가 엄청나게 매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남, 전남 지방에 사람들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이 수도권의 전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남에 가는, 경남 지방에 가는 전철만 해도, 경남 지방에 가는 KTX만 해도 덜해요. 이 광주 전남으로 가는 이 KTX는 표를 어떻게 뭐 예매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속열차의 표를 예매할 길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잔잔하고 좋은 날로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꼭 전남, 경남 지방을 가서도 드론을 날리려고 꼭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 좋은 날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차표를 매진할 길이 없는, 예매를 할 길이 없는 거야. 그 예매를 했다가도 또 취소시키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은 경남, 전남 지방에 갈 때는 내가 이 드론을 날릴 생각을 우선적으로 안 하고 갑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그렇지. 여러분들 드론을 날리지 않으면은 바람이 뭐 강하게 불든 약하게 불든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단지 비 안 오는 날만 선택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날이 비가 안 오는 날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보다. 특별히 뭐 장마철이 아닌다면은 맑은 날이 많죠. 그냥 맑은 날이면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남, 경남 지방에 촬영할 때는 이 드론을 가지고 와서 이 촬영을 한다는 생각을 갖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앞으로 드론 촬영은 어느 쪽에 드론 촬영이 집중되느냐? 서울, 경기, 서울은 뭐 서울은 거의 다 전 지역이 드론을 비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서울은 안 되고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요렇게 이 그러니까 고속 열차를 매진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버스로만으로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드론 촬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론 촬영하려고 생각하는 곳은 경기도, 충청남북도, 그다음에 강원도 요 지역을 이 드론 촬영하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외에 경남, 전남은 드론 촬영할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
바람 잔잔하지, 날씨 좋지, 그런 여건을 가진 날로 기차표를 매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근데 그와는 반면에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기도는요, 버스로 가는 데잖아요. 물론 강원도도 강릉 지방에는 그 영동 KTX가 다니잖아요. 근데 이 수원에서는 이 강릉에 가는 KTX를 탈 수가 없습니다. 강릉에 가는 KTX를 타려면은 서울역을 가야 되거든. 그러면 수원역에서 서울역을 가가지고 서울역에서 강릉으로 출발하는 KTX를 타야 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KTX를 타지 말고 차라리 수원역에 가서 수원 그 터미널에 가서 수원서 강릉 운행하는 버스를 타는 게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강릉을 갈 때 KTX를 타지 않습니다. 그냥 수원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와 반면 버스는 아무 때고 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이 관광, 이 사람들을 다 KTX가 사람들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버스는 완화합니다. 항시 버스는 좌석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KTX가 사람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버스는 그렇게 항시 매진이라는 게 없거든. 언제나 버스는 좌석이 여유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좌석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무 때고 예매를 할 수가 있고 아무 때고 예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바람 잔잔한 날로 골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기도만 드론 촬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예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경남이나 전남은 드론 촬영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려요. 제주도도 그래요. 제주도도 바닷가가 되나서 일기예보는 바람이 없다고는 그 일기예보를 보고 가도 막상 가보면 상상외로 바람이 거셉니다.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했잖아요. 왜 삼다도라고 했겠어요? 전해지는 말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많은 섬이다. 그래서 삼다도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했느냐? 바람.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았는가 하여튼 그렇고. 남자가 또 많다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말이죠. 예전에는 이 남자가 많은 섬이다 해가지고 그 남자가 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장가를 가면 마누라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놈은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이렇게 애를 그네에다 키우면 그네에다 애를 눕히고 그네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네만 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고 먹고 남자놈은 그렇게 애를 키워주네 하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 여자는 마누라는 나가서 해녀로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남자의 천국이 제주도다. 제주도로 장가가서 제주도 여자를 마누라로 얻으면 남자는 애만 키워주고 놀고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많은 섬이다. 삼다도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람이 많다. 그 다음에 남자가 많다.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는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삼다도거든. 그래서 일기예보는 바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도 상상외로 바람이 거셉니다. 제주도에 가면.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성산 일출봉이라고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그때는 접이식 드론이 아니고 이 팬텀이란 그 통뼈 드론이 있었어요. 그 팬텀 드론을 이 제주도 성산 일출봉 앞바다에서 띄우다가 그 바다 성산 앞바다 성산 일출봉 앞바다에 추락을 시킨 겁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주도, 그 다음에 그 경상남도, 전라남도는
드론 촬영을 하지 않고 그냥 액션캠만 가지고 촬영하는. 물론 내가 예매를 했을 때가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예매를 한 그때가 다가왔는데, 아니 때마침 그날이 바람이 없는 날이야. 아, 그러면 드론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아다리 채 있는 때가 없어요. 그렇게 표를 예매했는데 예매한 그날이 바로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좋더라, 이런 때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현실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전라남도는 드론 촬영을 하지 않고 그냥 액션캠 촬영하는 것만 생각하고, 드론 촬영하는 그런 지역은 이제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그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란체스카 도노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을 리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우리 이 조선의 선각자, 조선의 개화 선구자, 서재필 공원을 6월 1일 날 갑니다. 근데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바람이 약간 센데 하여튼 그래도 드론은 가지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뭐 정이나 세면은 드론은 못 날리고 그냥 그것만 하고 액션캠만 촬영을 하고, 6월 1일 날 내가 예매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언제 예매를 했냐면은 한 달 보름 전에 내가 예매를 했어요. 한 달 보름 전에. 그래서 한 달 보름 전에 예매를 했으니까 한 달 보름 후에 일기예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장기 예보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6월 1일이 지금 굉장히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기예보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일기예보가 보니까 뭐 바람도 웬만해. 그럼 야 이거 드론도 날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일주일까지만 해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보통 한 3일 전에 나오는 일기예보가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이 세다고 하면 그냥 액션캠 촬영만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내가 한 가지 빠뜨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란체스카 여사를 다 끝냈는데 다음은 누구를 할 거냐. 다음 주에는 그 광주 보성을 갔다 와서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를 창건한 하여튼 뭐 방일영인지 하여튼 그 사람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방시? 하, 지가 또 방시성인, 방시성을 가진 여자와 뭐 이렇게 사귀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저지를 방시 타령을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박씨가 아니라 이응받침, 방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씨. 이 방씨들이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선일보를 창건한 그런 사람을 내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가 무슨 방씨성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저지를 하나.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참 이승열이를 계속 즐겁게 웃겨주셔서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나날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다니까요. 나는 큰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100살은 내가 자신하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100살을 못 사는 게 뭐냐면은 건강은 100세까지 살 자신이 있는데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100세까지 돈을 벌 수 있나요? 그런 일자리가 없습니다. 100세까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직장이 있나요? 아니 100세 노인을 고용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습니까? 이 직장이 있습니까? 그런 직장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돈을 많이 벌어오는 재산도 없고 어디 뭐 연금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죽어야 되는데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 이러면은 나는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날날이 젊어진다니까. 응? 날날이 젊어져요. 그 젊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 웃겨주기 때문에 내가 젊어진다. 참 고맙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또 인사를 드립니다. 나한테 계속 웃음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셔서 이승열이가 계속 나날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기쁨조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김정일이도 기쁨조가 있었다. 김정은이는 뭐 기쁨조의 팬티를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뭐 거액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생기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화내실는지도 모르겠지만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승열이 기쁨조입니다. 이승열을 계속 웃겨주셔서 그래서 그 덕분에 이승열이가 나이를 거꾸로 먹고 계속 젊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덕분에 100세를 장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방시 여자를 얻고 싶어서 또 방시 타령을 하네. 참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나날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도 요렇게 머리만 깠다가 하면 인사, 요 머리만 깠다가 하면 요런 인사를 하면 안 돼. 딱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한 1, 2분 이래야 정중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중한 인사가 아니야. 이렇게 딱 이것이 정중한 인사입니다. 고맙습니다.